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이케아 렉을 가지고 만든 이 3D 프린터 챔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MDF 갖다가 붙인 거 아닙니다. 지질님이랑 같이 열심히 설계를 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제대로 뭔가 설계를 해보거나 만들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정말 만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따라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튼튼한 걸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케아 렉입니다. 이케아 렉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도 이걸 한 2년 전쯤에 해외 유튜버들이 만든 걸 봤어요. 그때서부터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아이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2015년서부터 가정에서 3D 프린터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기계 느낌이 강하죠. 근데 이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로서 챔버를 만들어야 조금 더 가정에 뒀을 때도 좀 예뻐 보이지 않을까, 다른 물건들이랑 너무 이질감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구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케아 핵이라고 뭐 검색하시면 이케아 핵킹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케아 구하기도 쉽고 해서 이제 이 이케아 렉을 가지고 해킹을 해야겠다,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지질님에게 띵동띵동 SOS를 쳤을 때 지질님이 흔쾌히 함께 설계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이케아 렉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딱 기본형이거든요. 그럼 딱 보면 이 3D 프린터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 길이를 약 10cm 정도 올려야 돼요. 이 다리 길이를.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설계를 하게 되면 과연 이 다리 길이를 위로 10cm를 늘릴까? 아래로 10cm를 늘릴까? 양쪽으로 5cm 늘릴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 이케아 자체를 조립할 때 이 피스를 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피스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러면 10cm를 목각을 그냥 같은 사이즈를 구매해서 위로 올리면 되겠다 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3D 프린터를 벽면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챔버가 되려면 공간은 막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가형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엔더3 수동 레벨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동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손을 넣고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에 정말로 그냥 벽을, 챔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벽을 그냥 고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벽을 어떻게든 최대한 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게 만들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이 벽을 여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경첩이 있겠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실험했던 찍찍이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자석이란 거를 택하긴 했는데 찍찍이는 조금 없어 보이기도 했었고요. 경첩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쉽게 부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경첩을 이용한 챔버가 하나가 있어서 경첩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쉽게 탈부착하면서 벽면을 열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석을 이용하는 거를 시도를 했었고 이 자석도 도대체 몇 파이에 얼마나 두께를 넣어야 이 벽의 무게를 견딜까, 이것도 실험하면서 자석의 크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놓기 위해서 자석을 어디다 둘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다 그냥 이케아 자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자석을 넣기에는 또 너무 손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얘는 그대로 두고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다리의 길이가 한쪽으로 목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5cm 5cm 늘려지면서 그 늘려지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여기 삼각형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살을 덧대게 되는 거죠. 이 살 부분에 필요한 자석이라든가 아니면 벽을 고정할 수 있는 그 틈새를 만들어 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진행을 한 거고요.
낄 때 아랫방향은 이제 끼는 걸로 끼는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윗방향이 자석으로 탁 해서 붙이는 식인데, 자, 자석에 S극과 N극이 있죠. 그래서 밑에 방향은 아래로 끼고 자석을 붙이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벽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이 양쪽 면하고 이 뒷면, 요 세 면은요, 지금 사실 앞에도 같아요. 크기는 같아요. 다 같은 크기.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선 가장 디폴트로는 특히 이제 이 팬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기본적인 설계는 여기 이쪽에 팬, 그러니까 보는 쪽에 오른쪽에 팬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이 엔더3 전원선이 이쪽으로 나와서 팬 위치랑 전선 정리를 편리하게 하려고 이쪽에다 한 건데, 근데 꼭 엔더3를 넣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프린터를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벽의 위치를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바꿔서 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양쪽의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 대칭형을 일부러 맞춰서 디자인을 한 거고요. 사용자에 따라서 오른쪽에 펜을 달든 왼쪽에 펜을 달든 그거는 사용자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판을 자석과 이제 여기 틈새를 이용해서 판도 고정하면서 다리로 5cm, 5cm씩 늘릴 수 있게 만든 조각, MDF로 만든 건데, 이 MDF도 이거 지질님이 100% 설계하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피스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형으로 만든 건데요. 일단은 이걸 할 때도 이 두께를, 과연 재료 두께를 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어요. 3T, 5T, 6T 막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진 모양이고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실제로 혹시 관심 있어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여기 조각에 다 이제 번호랑 표시가 돼 있어요. 조립해야 되는 부분에 표시들이 돼 있어서 진짜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게 그런 과정도 좀 더 생각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한 거고요. 이제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케아가 나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 꽉 찬 나무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벌집 구조 종이로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합을 할 때 나사 하나로 결합을 하는 게 튼튼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잘못 걸리면 이제 나사가 이제 비어있는데 걸리면 이제 나사가 또 헛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나사를 이렇게 조금 튼튼하게 여기 다 두 개씩 결합하게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다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멋있는 다리가 된 겁니다. 위아래 5cm씩 높이를, 3D 프린터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를 높이면서도 벽에 이렇게 벽을 결합할 수 있는 자석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그다음 밑에는 이제 살짝 끼울 수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설계가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크릴로, 앞에 그래도 출력의 상황은 보여야 하니까 이제 아크릴로 마무리를 한 거고요. 아크릴은 요 상단에 자석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앞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주 많이 열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첩을 안 쓴 이유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얘가 이만큼 공간을 사람이 두고 뭔가 할 수 있는 작업을 방해하고 깨지거나 부셔질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무조건 통째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분리는 하지만 문제는 앞에 옆에 면과 같이 이 자석으로 이용해서 붙이게 되면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주 열었다 뺐다 여기가 이제 자석이 하게 되면 깨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크릴은 자석을 쓰지 않고 밑에는 같은 방법으로 고정이 되지만 지금 보면은 위에는 이렇게 약간의 걸쇠처럼 동그랗게만 해놨죠. 충분히 빠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집 사자가 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고, 여기 보이는 손잡이도 지질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서
여기 보이는 손잡이도 이 아크릴이 깨지지 않게 여기 플라스틱 와셔가 양쪽으로 들어가서 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구매하면 다 같이 갈 부속품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많이 부셔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오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튼튼하게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쓴 그런 작품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함께 만들어준 지질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